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들, 망한TV의 망한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장마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도 운동화지만 요새 좀 쪼리 종류를 많이 신게 되는데, 제가 아직 신어보지 못한, 하지만 예전에 이미 리뷰를 해드렸던, 이제 신으려고 새로운 컬러웨이를 한번 더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어떤 아이를 신을까 결정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지 폼 러너입니다. 한 번도 신어보진 않았지만 리뷰를 통해서 사이즈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제가 요번에 구매한 아이는 제가 요번에 구매한 아이는 서퍼! 계속 나와요. 근데 색깔이 계속 나와서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퍼랑 제가 가지고 있는 오커랑 이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를 신을까 고민 중에 있어서 서퍼를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이제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나온 또 스톤... 뭐죠 이름이? 스톤... 세이지? 약간 회색빛 나는 그 아이가 지금 또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는데 리셀가가 분명히 거기도 떨어지긴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요 두 아이 같은 경우는 뭐 19만원, 2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한데 그 스톤 세이지 아이는 2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사이즈의 경우는. 아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뭐 3, 4만원 웃돈을 주고 또 뭐 2, 3주를 기다려서 받아서 여름 다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신고 폼러너는 일단은 지금 더 이상 추가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는 신고 나머지 하나에는 제가 처분을 해서 또 다른 신발을 또 사서 리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아이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서퍼랑 오커랑 이미지상으로는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오커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밀크 초콜릿 색깔의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퍼는 겨자색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폼러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리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리뷰 영상 링크 올려드리고 영상을 길게 찍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폼러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가실 필요 없고요. 이 아이도 어찌 보면 운동화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반 업을 했습니다. 정 사이즈도 맞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5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65, 75, 85 이런 식으로 5단위로 나와서 저는 270이 정 사이즈고 이지 슬라이드도 5지는 너무 작게 나와서 크게 신지만 최근에 나온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65, 75, 85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75를 신었을 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정 사이즈 270인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도 제가 여러 가지 사이즈를 신어봤을 때 75가 딱 맞는 것 같아서 75로 저는 정해놓고 신을 예정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맨발로 신었을 때 이 발 뒤꿈치가 좀 까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또 신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신는 거를 추천을 거의 대부분의 실착러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말을 신고 실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아이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찐 개찐인데 저는 서퍼 아이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슬라이드를 실내화로 신었기 때문에 좀 색상이 질렸습니다. 그래서 안 신어본 색상인 이 서퍼 색상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꿉꿉하고 무더운 여름 뭐 휴가를 가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폼러너 서퍼 아이를 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실착을 안 해봤는데 대세가 이 아이는 양말을 신고 신어야 한다, 뒤꿈치가 까진다라는 대세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어봤을 때 맨발로 신어도 야들야들한 고무라서 어떻게 이게 까질까 궁금해서 제 발을 마루타 삼아서 한번 오늘 신고 댕기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 발 뒤꿈치 왼쪽 발 뒤꿈치에 이미 상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조던 3를 신고 나갔는데 짧은 양말을 신고 나왔더니 또 결국 몇 시간 후에 뒤꿈치가 까지는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뒤에 있는 상처는 이 아이에 인한 상처는 아닐 것 같고 오른쪽 발 뒤꿈치는 깨끗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감사합니다.